입술이 메말랑하고 있습니다. 오늘부터 갑자기 이런 거잘안 발랐더니 따갈 정도로 떠서 지금 어제 급하게 친구가 심각한 빨간색 매드라는 단어가 써있는 제품을 사줬습니다. 저는 오늘 일요일인데요. 벌써 한 2시쯤 다 됐습니다. 어제 편집을 하고 한 7시쯤에 업로드를 하고 푹 자고 지금 일요일이라 피자솔레 갑니다. 네, 연희동에 있는 빵집인데요. 1978년에 오픈했다고 합니다. 3대가 내를 잇는 빵집. 근데 가끔 일요일 날 집에 갈때 여기서 갓 나온 식빵을 사가지고 갈 때가 있습니다. 아, 아주 사람들이 많네요. 안녕하세요. 베르사르크 시식 나왔습니다. 베르사르크 시식 나왔습니다. 자, 피터팬 베이커리에서 빵과 빵을 샀습니다. 네, 오면서 그 포털 사이트에 나오는 뉴스를 조금 봤는데요. 중요한 뉴스가 눈에 띄었습니다. 이란 핵 협상 타결. 네, 타결에 대한 뉴스는 나왔었는데 핵 합의가 이제는 뭐 서로 논쟁의 여지가 없이 진행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. 그래서 이란 시장이 열리는, 뭐 시장뿐만 열리는 게 아니죠. 이란의 문화와 뭐 다양한 교류가 늘어난다는 그런 기사를 읽었습니다. 왜 제가 유독 이란에 대해서 관심이 많냐면, 제가 이란어 과거든요. 이란어 페르시아어가 제 대학교 전공입니다. 비록 잘 하지 못하지만, 2001년이니까 벌써 15년 전에 이란을 한번 다녀온 적이 있고요. 그리고 이란에 사는 사람들, 이란 친구들도 있고, 저희 과뭐 선후배들은 당연히 뭐 이란어를 잘하고요. 그래서 앞으로 저희 과 후배들, 선배들, 그리고 동기들, 그 다음에 제가 알고 있는 이란 사람들이 또 한국과의 비즈니스는 어떻게 하게 될지, 또 얼마나 그 이란과의 관계가 또 깊어지게 될지 궁금합니다. 저희가 가게를 운영하면서 가족들과 가끔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. 와, 우리 집 피자를 집에서 한번 주문해봐서 먹어봤으면 좋겠다. 그 생각을 가끔 합니다. 아니, 이렇게 맛있는 피자를 가족들끼리 정말 전화 한 통에 집 앞까지 갖다 주고 집에서 가족들끼리 만들어 먹지 않고 또 맛있게 먹고 또 이야기도 나눌 수 있고 손쉽게 먹을 수 있다면 참 얼마나 좋을까. 아, 그게 얼마나 행복할까. 정성스럽게 막 이틀 동안, 3일 동안 열심히 숙성시킨 반죽을 펴서 토핑을 하고 식기 전에 또 가능하면 따뜻하게 해서 보내드리려고 했던 저희 마음을 손님들은 다 아실 수 있지 않을까. 지난 16년 동안 저희가 큰 어려움 없이 이렇게 또 사업을 할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뭐 코카콜라 표현이 생각나는데 정말 딜리버링 해피니스를 하는 일이 아닐까, 행복을 전달하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
다시 한번 해봅니다. 오다라스 먹어? 유로 너한테서만 떠난 게 아니야. 나한테서도. 네, 피자 솔레입니다. 네. 네, 오늘의 마지막 배달입니다. 오늘은 생각보다 그렇게 바쁘지 않았네요. 날씨가 비가 오거나 눈이 내리고 이러면 좀 바쁘고, 또 눈이 너무 많이 내려도 배달이 안 돼서 어렵지만, 날씨가 이렇게 그래도 조금 외출하기 좋은 날에는 조금 덜 바쁜 경향이 있습니다. 네, 배달 오면 안에 살아가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. 제가 온다고 옷을 차릴 거라 이렇게 입고 계시진 않죠. 방금도 런닝셔츠와 가볍게 내륙바람에 계셨는데,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다른 사람의 삶의 모습들을 살짝 볼 수 있어서 그것도 재미 중에 하나입니다. 오늘 가게 일을 마치고 돌아가기 전에 책을 몇 권 가져가려고 방에 잠깐 들어왔는데요. 왜냐면 지금 사는 집에는 여기 있는 책을 다 갖고 갈 수가 없었거든요. 오늘 아침에 이란 관련된 뉴스, 네, 요새 이란 관련된 뉴스가 심상치 않아서 왠진 잘 모르겠지만 이란어 회화, 페르시아 문법 회화, 이라니안 리딩, 네, 이란어 초보자를 위한 이란어 읽기 책, 학교에서 교과서 쓰던 겁니다. 네, 이건 자본의 파르시. 이란어 이거 제가 제 기억으로는 15년 전에 회화 시간에 쓰던 책으로 기억납니다. 왠지 이 책을 오늘 좀 갖고 와서 좀 살펴보고 싶은 마음이 퍼뜩 들었습니다. 하루에 한 10분이라도 좋으니까요.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, 오늘 책을 가져가는 주제는 이란어와, 이 책은 기타노 다케시 감독이 쓴 생각노트라는 책입니다. 네 권을 가지고 저는 이제 불광동 집으로 출발하겠습니다. 잠시 후 도착 버스는 서대문 3번 버스입니다. 여기서 버스를 7720 타야 되는데 대기시간이 무려 13분. 뭘 하면 좋을까요? 네, 점심때 가게에 올 때 읽던 파리디 자카리아의 책을 좀 읽어야겠습니다. 가게 갔다 왔는데요. 아까 페이스북에도 제가 살짝 남겼는데, 이제는 저희 가게에 신스 2000을 붙여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2000년도 초반, 중반 영업할 때 가게가 몇 년부터 영업했는지가 사실 그때는 중요하지 않죠. 해봤자 2년, 3년밖에 안 된 가게였으니까요. 길면 5년. 그런데 이제는 16년이라는 세월은 제 인생의 거의 절반보다 조금 덜 되는 시간을 함께 했는데요. 그렇기 때문에 감히 신스 몇 년부터 저희가 지속해서 해왔는지를 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들어가서 씻고 오늘 밤은 여유 있는 시간, 내일 가야 될 것 같습니다. 불이 꺼졌네요.